설 연휴가 있는 오는 30일까지 임금 체불 청산 기동반이 운영됩니다.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영월 출장소는 30일까지 3주 동안 자체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 집단 임금 체불 현장에 출동해 임금 지급을 유도합니다. 원주지청의 경우 원주와 횡성 지역 일곱 개 공공 건설 현장에 근로 감독관을 배치해 체불 상황을 점검합니다. 노동당국은 노동자들이 설 명절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체당금 처리 기간도 2주에서 1주일로 단축했습니다.